하이, 다들 이제는 이런 내 모습에 익숙해졌겠지? 오늘도 누군가의 미래를 점쳐보러 왔어. 우리 샤이닝스타 친구들 미래를 점쳐달라는 얘기가 많던데, 뭐 그것도 고려해볼게. 일단 오늘은 누구의 미래를 볼지 구슬에게 물어볼까? 구슬아, 알지? 오늘은 누구의 미래를 볼까? 구슬아, 구슬아. 어디 보자. FNC, 판타지, 센터? 왜 오늘은 다 영어? 그래도 뭐, 누군지 알겠어. 나 헤라라고. 오늘 미래를 볼 사람은 SF9의 로운 선배님이야. 1996년 8월 7일, D형 사자 자리. 그리고 올해와 같은 GD. B형의 사자 자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열정적인 사람이야.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며 감수성이 큰 편이지. 또한 GD는 솔직 담백하며 유쾌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럼 로운 선배님의 올해 운세를 점쳐볼까? 구슬아, 구슬아, 구슬아. 이제 너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어서 빨리 로운 선배님의 미래를 보여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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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구슬이 미래를 보여줬어. 올해는 쥐의 해이기 때문에 특히나 쥐띠인 로운 선배님에게 큰 행운이 들어올 거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해로 더 깊은 동료애를 느끼며 활기찬 기분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특히나 용띠, 소띠, 원숭이띠와 잘 맞을 거라고 해. 구슬이 알려준 미래는 여기까지야. 구슬아, 너도 오늘 수고했어. 너희도 재미있었길 바래. 그럼 안녕. Shining Star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